오디오 볼륨 좀 높여보세요. 아니,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아닌 거니까. 여기서? 예,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안 해봤는데? 못하실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실수한 거라고요. 제가 일부러 실수한 게 아니고. 여기 어떻게,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쌍용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 빨리 뛰어야 돼.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잘못 올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토레스에 어떤 점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저희 영상에선 뭐가 또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레스 딱 있네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 맞지? 요즘처럼 쌍용차 매장이 붐비는 때가 없죠. 요즘 토레스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문의하는 것 같고 이 차를 보러 오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비닐도 좀 떼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대로 전시차도 팔아야 되는 건가요? 워낙 이 차가 인기니까 전시차도 팔아야 돼서 그런가? 어쨌든 전시차 이것도 팔리고 나면 여러분들 못 보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보러 오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토레스 지금 외관 봤을 때 역시나 와, 잘 만든 디자인이구나, 이 잘 만든 건 결국에는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는 이유는요,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 저희가 놓친 부분 이거 설명드리러 온 건데요,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걸 놓쳤어요. 뭐냐면 이 볼륨 조절 스위치, 여기 볼륨 조절하는 기능이 없지 않냐. 여기 볼륨 조절하려면 이 안에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서 볼륨 조절해야 되는 거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일반 스마트폰이나 타블렛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리면 볼륨 조절을 하는 메뉴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뮤트 버튼 같은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같은 것도 연결하든지 아니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아예 꺼버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이 알림 센터 같은 것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아, 이 정도 된다면은 괜찮죠. 이 정도 된다면은 납득이 되는 것 같아. 물론 볼륨을 다이얼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버튼이니까 한 곳에 그냥 꾸준히 있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라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딱 베스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다, 이 정도라면 납득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너무 좁지 않냐. 16:9 디스플레이인데 16:9 화면이 아니고 4:3 맵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큰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을 그냥 시계로 쓰거나 아니면 나침판으로 쓰거나 이렇게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걸 전체를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 쌍용에서 이번 10월에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늘어나게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미러링 기능도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미러링 기능은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르면 이번 12월, 늦어도 내년 3월 전에는 이 차에서 적용될 수 있게 이 폰 미러링 기능까지 적용을 해준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것까지는 지금 바라지 않아요. 그건 됐고, 일단 디스플레이는 좀 넓게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이라고 하니까 뭐 한 3개월 기다리면 된다는 정도? 뭐 그 정도는 납득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느껴지는 부분은 기존 자동차 만드는 방식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는 거죠. 기존의 자동차 만드는 건 버튼 같은 거 만들었는데 버튼이 조금 이상해요, 이런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것들을 넣고 나니까 이 디스플레이에서 아, 난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에게 이걸 뭐 OTA라든지 아니면 뭐 센터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업데이트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쌍용 토레스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도 이렇게 크게 바뀌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테일램프도 멋지네. 야, 이게 실내에서 보니까 더 멋진 것 같은데. 아무튼 쌍용차 토레스 간만에 정말 잘 만든 자동차고요, 이 몇 가지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일단 6단 자동 변속기라는 거 조금 아쉽긴 했죠.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 이 IT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차 발전해 나갈 수 있을 여지가 보였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IT 플랫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차 그 발전이 더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형태는 기능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형태랑 기능이 따로 가는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형태가 기능을 따르는 거지. 근데 이건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어깨에서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으니 밑에서 하려면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 근데 이 높이에서 그냥 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은데? 열었는데 여기 은근히 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갑자기 여니까 막 곳곳에 광고가 막 투싼, 산타페, 스포티지, QM6, 소렌토, 토레스. 소렌토랑 똑같다고? 아, 진짜? 이 정도였습니까?